정부의 소비자 보호 강화 움직임 추세 속에서 보험사들이 대응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고객 패널 제도 운영과 관련 프로세스 전반을 개선하는 등 고객 입장에서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고객 중심 활동 펼치기 바쁜 모습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경제부 송현주 기자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 기자, 보험사별 이 활동 내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보험사들은 최근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 강화 기조에 발맞춰 소비자 보호를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형사 위주로 살펴보면 삼성화재의 경우 올해 6월부터 고객 패널 제도를 모바일 채널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는 2005년 보험업계 최초로 고객 패널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 패널들은 약 4개월 동안 직접 서비스를 체험하면서 고객이 불편을 느낄 수 있는 업무 절차나 서비스 개선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이외에도 최고 경영자 직속으로 최고 소비자 책임제를 임명하고 실무 부서로 소비자 정책팀을 운영하는 등 고객 중심 경영 활동을 펼치며 그 결과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대상 보험사 중 최다 양호 등급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고객 패널 제도를 통해 올 6월까지 제시된 640여 건의 과제 가운데 약 85%의 서비스를 개선했는데요. 관련해서 삼성화재 관계자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삼성화재는 2005년부터 손해보험업계 최초로 고객 패널 제도를 시행하여 현재까지 활발히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고객 패널 활동 결과와 재현에 따라서 경영 개선 활동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는데 이를 통해 보다 고객 친화적이고 소비자 중심의 경영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한생명의 경우에는 최고 경영자의 리더십과 경영 전략을 비롯해 주요 활동이 소비자 관점 위주로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완전 판매를 위한 상품 교육을 지원하고 있고 지점 및 고객 상품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DB손해보험의 경우 적극적인 고객 니즈 파악과 서비스 품질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2010년부터 소비자 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812건의 제안 중 633건이 채택돼 서비스 개선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이어 민원 사전 예방을 위해 업계 최초로 소비자 불만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이용한 민원 예측 시스템을 구축해 IT에 기반한 소비자 불만 예방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DB손보, 신한생명은 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에서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중소형사의 경우에는 라이나 생명, 소비자의 목소리를 더욱 생생하게 듣고자 고객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콜센터 상담사 10명을 소비자 보호 리포터로 임명하고 매월 정기 간담회를 열어 소비자 보호팀 직원들이 고객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012년부터 매년 민원 건수 최저 1, 2위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네, 보험권에서 소비자 보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좀 나서고 있는 것 같은데 금융권별의 민원 최다 건수를 좀 기록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실제 올 상반기 금융권에서 보험업권은 민원 발생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는데요. 보험 상품은 유난히 민원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금융상품입니다. 이는 보험 약관 설명이 어려워 소비자의 해석과 이해 정도가 다르고 이를 속속들이 알고 가입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민원 비중의 경우 보험은 60.9%에 달했으며 비은행은 23.3%, 은행 11.5%, 금융투자업계 4.3% 등의 순을 이뤘는데요. 즉 보험업계가 금융권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보험 약관 불명 악화와 불안전 판매 비율이 주된 요인이라며 이를 고쳐나가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는 상당 주도로 이제 보험사들이 상품 내놓음을 하다 보니까 소비자 보호 쪽에 좀 약간 그런 놓쳤던 부분들이 있는 거죠. 금감원 쪽에서 힘쓰고 있는 게 약관 불명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약관상의 오해 소지가 없는 부분을 명확하게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제일 1순위인 것 같고요. 결국은 약관 명확하게 하는 거와 그다음에 불안전 판매를 계속 늦춰나가는 것, 그 두 가지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장 크겠죠. 네, 보험사 활동에 있어서 관련 민원과 분쟁이 좀 줄어들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현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